한성마을에 반가운 눈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지켜온 소리가 있는데요. 바로 한성마을의 막걸리 소리입니다. 한성마을 사람들의 인생이 한데 어울려 빚어낸 소리. 500년의 세월을 이어온 부산의 소리를 만나봅니다. 아, 소리 좋다. 태백산맥 남쪽 끝자락에 위치한 금정산. 이곳 해발 400m 분지에 산성마을이 있습니다. 돌산으로 이루어진 척박한 땅이라 농사를 짓긴 어려웠지만 맑은 공기와 좋은 물로 집집마다 누룩을 빚어 한때 누룩마을이라 불렸던 곳입니다. 그랬군요. 아, 처박처박. 평생을 막걸리와 동고동락해온 산성마을 사람들. 이곳의 하루 일과는 이것을 만들면서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밖에는 지금 막 눈이 오고 그러는데 요런 열기가 뜨거운데 뭘 이래 밟고 계십니까? 누룩. 누룩, 예. 어머, 이거 밟으신 거는 몇 년쯤 되셨습니까? 60년대에서. 60년, 예? 네. 아, 60년. 이걸 지금 누룩 밟는 것만 60년 하셨다고요? 예. 진짜 많이... 땀이 났어요, 땀이 지금. 예, 땀 많이 났어요. 이게 밟는다고 지금 땀이 난 거예요? 예. 이게 힘이 그러십니다. 이게 힘이 그래 많이 들어갑니다. 예. 막걸리의 맛은 바로 이 누룩이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송미를 갈아 반죽을 하기에 발로 꼭꼭 밟아 만드는 족타식 누룩은 500년을 이어온 금정산성 막걸리의 전통입니다. 네. 족타식. 한번 해보시는 건가요? 저도 누룩을 만들어 보기로 했는데요. 잘하실 것 같아요. 고무신 되게 어울리시네요. 뒤꿈치. 네? 아, 뒤꿈치? 아, 뒤꿈치. 아. 뒤꿈치로. 오직 발 감각으로만 빚어내야 하는 산성의 누룩. 이제부터. 아, 이 모양이 안 나오네. 아, 쉽지 않나 봐.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다는 말을 바로 이럴 때 쓰는 건가요? 어허. 생각보다 쉽지 않았는데요. 예. 그렇네요. 하시는데. 숨을 너무 헐떡이시는. 누룩판의 가운데는 얇고 가장자리는 두꺼워야 곰팡이 꽃이 골고루 잘 핀다는데 아. 몸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아, 아 뭐야 이거. 힘이 엄청 들어가는데. 그렇지. 이 발로 가는데 뒤꿈치 네. 꽉꽉 눌린다 이거. 어, 하루에 이거 마야 할 때는 몇 개나 이렇게 누룩 만드십니까? 하루에 하려고 하면 230장, 250장 정도 되게 많이 하시네요. 100일이 난다고. 제가 지금 밟아보니까 전 한 10장 밟으면 죽을 것 같은데. 그러실 것 같아요. 1년 365일 계속되는 누룩 만들기 작업엔 고된 육체 노동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네. 전통을 이어가고자 하는 고집스러움이 수백 년 한결같은 맛을 유지하는 비법이 아닐까요? 산성마을 누룩에서만 들을 수 있는 부산의 소리. 지금부터 담아보기로 했는데요. 여러분도 마음껏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디디면 디딜수록 깊어지는 누룩의 소리. 누룩은 만여 번의 숙련된 발짓을 통해서 독특한 산미와 구수함을 가진 막걸리로 재탄생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삶의 위로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흥을 돋웠던 막걸리. 농사지을 땅이 없던 산성마을 사람들에게 막걸리는 유일한 돈벌이였습니다. 네. 그러던 1960년대 허가받지 않은 양조장에선 술을 만들어 팔지 못한다는 추세법이 생기면서 산성 막걸리의 전통은 물론 마을 사람들의 생존마저 위협받게 됩니다. 아, 그랬군요. 아무나 못 만들게 됐구나. 단속반과의 전쟁, 마을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택한 궁여지책이었습니다. 아하. 저쪽 이제 백두골이라는 데서 이제 보면은 그 서문에 올라오는 길이 다 보여요. 아. 그럼 가가지고 이제 옛날에는 나 세무서 사람들이 그 단속만 나온 게 아니고 네. 뭔가 하면 세무서 사람들이 오면은 한 공무원 한 번 오시면은 네.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저같이 양조장 그 사장들이 네. 이 단속을 왔어요. 이제 우리 동네 분들이 예전에는 참 더 밀주를 하셨기 때문에 네. 이런 종을 치면서 도둑놈 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단속반이 뜨면 어김없이 울렸던 종소리. 야 웃기다 이거.
단속 떴다는 이제 도둑놈 왔다, 누룩치러 왔다는 소리에 마을 전체에 전운이 감돌았습니다. 아, 그랬구나. 누룩으로 막 부적해도 숨기고 소단에도 숨기고 막 장롱에도 엮고 그거 말도 안 냅니다. 막 그래 이리저리 또 뒷집에는 누룩 안 하는 집이 있으면 담놈에도 능가 놓고 막 나무를 뽑아가지고 짝대기처럼 해가지고 온데 수시바에 발도 저거 구두발로 어? 툭툭툭 차보고 그래 막 조금 이상한 소리 난다 싶으면 막 후비 가지고 그래가 추아가 가고 우리는 얼굴이 노랗다 저 추아가 가면 응? 우리 어째서 알고 싶어서 예 눈물이 나지 앉아 어째서 살겠노 싶고 옛날에는 뺏기다 가면 누룩만 뺏기고 말인데 또 근래 가서는 벌금까지 많이 했거든요 예. 벌금이 더 겁을 내가지고 막 누룩을 막 그냥 막 사수에만 이어갖고 막 버리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벌금 때문에 누룩과 막걸리 그리고 산성마을 사람들의 삶을 지켜낸 그 소리. 여기엔 당시의 절박함과 긴장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아, 그랬겠네요. 마을 주민들에게는 이 누룩이 진짜 생존이 걸린 문제고 또 이걸 단속하러 오는 공무원들이나 다른 양조장의 업주들의 입장에서도 이건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뺏으려는 누룩을 뺏으려는 쪽과 뺏기지 않으려는 쪽이 이게 종소리 하나를 두고 지금 이제 이게 다 갈라지는 거죠. 갈라져. 도둑놈 왔다! 시간이 흘러 산성 막걸리가 대한민국 민속주 제1호로 지정되면서 이제는 추억의 소리가 됐습니다. 네. 어렵게 지켜낸 누룩은 깊은 술맛을 내기 위해 기다림을 준비합니다. 누룩방에서 15일 정도 건조하게 되면 흰눈이 소복이 내린 듯 곰팡이 꽃이 피는데요. 작품 같네요. 잘 건조된 누룩과 고두밥, 그리고 금정산 지하수를 섞어서 여름에는 5일, 겨울에는 일주일 정도 숙성시키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왜 이렇게 그럼 지금 막 거품도 나고 지금 소리도 들리는 것 같은데? 예, 이게 안에서 이제 균 활동이, 예. 이제 누룩균 활동이 이제 목이 왕성하게 지금 일어나는 거거든요. 누군가는 누룩을 기다림이 빚어낸 예술품이라고 하는데요. 시간이 더해질수록 그 맛과 향이 깊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 신기하다. 술이 익어가는 소리. 어떤가요? 아, 한 잔.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고 싶은 시간이네요. 편안하게 한 잔 하고 싶어요.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고 보글보글 소리가 잦아들면 비로소 술이 완성됩니다. 맑은 술을 따로 떠내지 않고 그대로 걸러짠 술, 막걸리. 여기에 누룩을 디딘 사람들의 땀과 누룩을 지킨 사람들의 눈물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오, 색깔 봐. 첫 맛은 시큼하면서 끝맛은 구수한 산성 막걸리. 제가 드디어 마셔봤습니다. 아, 맛있는 소리까지. 어머나, 어머나, 한 번에. 아, 이 금정산성의 막걸리 같은 경우에는 근 500년에 가까운 이 전통 그리고 이 마을의 대대로 대를 이어오며 살아왔던 사람들의 그 정서 그리고 이 산성마을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조건 이 세 가지 조건들이 딱 결합되어 가지고 다른 데서는 모방할 수 없는 이 산성 막걸리만의 독특한 풍미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훌륭한 맛뿐만 아니라 막걸리에 얽힌 산성마을 사람들의 삶의 애환 이 모든 것들이 여전히 전통을 지켜갈 수 있는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